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주일 삼종 기도를 마치고 약 일주일 동안의 사순 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교황청 관료들과 함께 로마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주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삼종 기도를 마치고 사순 피정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은 이날 오후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로마에서 2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아리치아에 있는 카사 디빈 마에스트로 피정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교황의 사순 피정은 갈증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피정의 영적 지도는 리스본 가톨릭대학교 부총장이자 교황청 문화평의회 고문인 호세 토렌티노 데멘토카 신부가 맡았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주일 트위터를 통해 모든 이가 풍성한 사순 여정을 지내길 바란다며 피정에 들어가는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내일까지 카사델 디바인 마에스트로 피정센터에 머물며 매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보낸 뒤 금요일인 23일 아침 바티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